使うね。本日分で行こう。あ、지금나눠주신거보셨죠 네, 네 1라인이랑에드1라인화이트1라인나오셔서제가여기턱을넣어드릴거거든요먼저레드1라인부터디펜스똑같이쳐서그다음에할돈은화이트1라인여기준비하고계시고요자턱을넣어드릴게요첫번째디펜스위치랑포드위치자기가디펜스인분들은디펜스하는거잘보시고포드인분들은포드움직임잘봐주세요네제가턱을이쪽으로넣어드리든홀리한테줘서홀리가이쪽으로주든이쪽으로주든이쪽으로넣어드리든디펜스는처음에바로앞으로포드한테연결하는거예요1번은자이쪽으로넣었을경우에이런식으로퀵으로가겠죠갈때중요한거턱은어차피이쪽으로가니까턱은어차피이쪽으로가겠죠또누가건드리는거그러면은턱은어차피저쪽으로가니까빠르게가면서뒤에우리포즈가어느정도계속확인을해줘야돼요이해되세요네반대디펜스도내쪽아니니까난천천히가야지가아니라이디펜스도패스기를하나만들어주는거예요턱넣어줘서이사람잡았어요그럼이사람이디펜스가골대앞쪽으로가면서 이사람이흘려서공격수가올수도있으니까바로이쪽으로오픈패스를받아주고가는게아니라골대앞쪽으로가면서뺏길수도있으니까그걸생각하면서있다가이사람완전히킥을했어요그럼내려가서오픈패스길을하나만들어주는거예요근데처음에는퀵으로하라고했으니까자코드제일가까운코드사이드에엉덩이붙이고최대한링크넓게그려놓을게요자여기가운데사람네자사람이이렇게갈수도있고이렇게갈수도있는데처음에1번은퀵으로연결할거예요이해되세요네퀵으로연결하면이사람이가지고나오지마시고최대한이쪽에서오는사람있죠오는사람한테연결할수있어야되고미스티가나서연결을못했을경우에이사람이꼭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지나가버려요그냥여기서이런식으로자그러면이사람이킥을못했을경우에다시잡아서이런식으로가지고나오면서이쪽사람이나이쪽사람한테연결을하면되는거예요이해되세요 네, 네꼭내가여기서잡으라고했으니까여기서잡아야되는데하고이사람이킥을못하니까여기서어떻게어떻게이러다가여기서이러다가뭘어떻게해야될지잊어버리는분들이많거든요그냥지나가버리면돼요지나가버리고다시패스기를만들어준다근데여기서뺏겼을경우에는바로돌아와서수비를해주면되겠죠 네, 네자이게1번이고연결해서패스이렇게주고주고센터라인넘어가면서점프하고다시올라올거예요이해되세요네이사람들이올라올거고이사람들이이렇게올라올거고두번째는턱을다시넣어드리고패스도블루라인까지땡겨주시고점프할때까지점프하기전까지계속앞으로가다가점프하는순간다시돌아오시면돼요제가또턱을넣어드릴거예요만약에이쪽에넣어드렸을경우에디펜스가턱잡아요뒤에보면서턱잡고이번에는반대디펜스가골대앞까지갔다가열어주면서오픈오픈해서이사람이올라오는포즈들있죠올라왔던포즈들여기서두번째할때오픈이나갔을때는지금아까는이렇게이사람이반대로돌았잖아요 네. 여기서는이런식으로올라와줍니다이사람도여기내려오고있다가자이사람이디펜스가가운데나양쪽들수있게만들어주는거예요이게안되셨는데아직까지없어요네
이론적으로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네. 저 해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네. 아니. 올라가면서 이 사람한테 테스트 받았어요. 이 사람이 테스트 받았으면은 양쪽에 위임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있게 이 사람들이 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스가 이쪽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스윙, 패스 받을 길, 패스 받을 길. 만약에 이쪽으로 연결했다면 이 사람은 가지고 가든지 펌프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못 받고 두 번째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껴주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맨 뒤에 랭디가 이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패스를 받았으면 굳이 덤프를 안 하셔도 돼요. 들어가시면 되고, 이 사람은 줬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니까 골대로 박히면 되고, 항상 두 번째 사람이 사이드로 패스를 줬다 그러면은 골대로 박히시면 돼요. 네. 스크린을 하던 골대 앞으로 오는 퍽을 리바운드를 해주던 팁인을 대던,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사람은 항상 위에서 올라오는 퍽, 들어가는 거, 리바운드 이 사람 못한 거, 두 번째 때려줄 거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네. 펜스 똑같이 따라와요. 네. 자, 이 두 개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재밌죠? 네. 어, 모으게요. 우와. 센터 하실 거죠? 아니? 센터 하실 거요? 당연하다는 듯이. 라이트윙 할 거야. 알겠어요. 에프트윙 할 거고. 아,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나 3만원 줘야 되는데. 3만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양쪽을 벌려주면 받아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점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쳐져 있다가. 왜냐면 저쪽에 이미 안 들어오거나 내가 안 올라오면 내가 반대를 보고 쳐줘야 돼. 이거 플러스로 내가 가운데에 들어가면 아마 턱이 저쪽으로 갔어. 그럼 내가 분량이 그러면 나한테 오면은 일단 뛰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저 쪽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오네. 그럼 내가 그렇게서 네가 밀고 나가는 거지. 그럼 만약 저쪽으로 간다. 네.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겠지. 네. 그럼 너는 이쪽으로 뛰는 거지. 그래야 받아서 너한테 제가 뛰는 거지.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자리 잡으세요. 우리 빅펜 하고서 손상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죠. 네. 재현 씨가 가운데서 아 형이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형이 어디로 갔는지 먼저 잘 봐야 된대요. 처음에 제가 거기 어디로 갔는지 아 이쪽이죠 이쪽. 일단 없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네. 그게 뭐야? 그게 아니야. 그러네요. 없는 쪽으로 들어가, 세 명이 있다가 없는 쪽으로 제가 좀 뒤에 있다가 형이 가운데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어떤 거냐면 거기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 아니라 네. 거기 이렇게 센터에 있다가 네. 이쪽으로 왔다 네. 그러면 이쪽 윙이 달려주면서 너무 반대로 떠지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쪽 윙이 안 뛰어지니까 네가 네. 스케이팅이 안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약속된 플레이거든 네. 딱 이거 센터에 들고 놔뒀다가 거기 이쪽 왔다. 네, 이쪽 왔어요. 그러면 이쪽 윙이 안 뜰 것 같으면은 네. 네가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긴 맞는데 이쪽 윙이 뛰면 네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쪽에서 받았어요. 라이팅한테 줬어요. 그럼 라이팅이 그냥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전 가운데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예요. 때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윙이 허기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윙이 먼저 뛴다고. 그걸 보면 네가 반대로 뛰는 거고. 아, 그걸 보고 없는 자리로. 만약에 윙이 그대로 있다, 네. 그럼 너는. 오케이, 오케이. 돌아서 앞으로 네. 나와가지고 패스 받으려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냥 없는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되고 한 타임 늦게 들어가서 골대 앞에 서서 칩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형. 윙이 우리가 우리 윙들이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스케이팅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로스라고 외치던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그 자연스럽게 반대로 이제 뛰어주는 거죠. 혼자 그냥 뛰면은 네. 센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크로스 하면서 네. 뛰면은 네. 당연히 센터가 반대로 떠지고 아. 앞으로 나오고 네. 받아서 센터 네. 가운데 들어오면 주고 주고 네. 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저분이 기억나요? 여기서 저한테 올려줘가지고 제가 바로 주워서 먹는 거? 딱 그런 게 딱 좋은 거 같은데 올리고 맞게 되게 힘든데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게 우리가 멤버가 센서가 잘 뛰면은 네, 네. 딱딱 알거든 이제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네가 거기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윙도 가운데 못 들어간다고 뭉치는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폭이 갈 때 너는 윙들을 잘 봐야지 저 사람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래서 윙이 센터로 들어오면은 네가 바깥으로 나가지고 네, 네. 그게 눈치껏 해야 되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면 그쪽으로 봤는데 그 보고 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 상태는 조금 네. 늦었 네. 늦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네, 그때를 받았어요.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네. 일찍 가면 아까 센터에 가서 역시 잘 됐네. 골대 앞으로 가고 절대 올려주고 먹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뭐 안 한다며? 앞에 운동했어요. 그리고 이게 공격전에서 삼각형 만들어주는 거. 네. 그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 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감이 안 와요. 일단은 그 저쪽 센터를 막으면 되는 거죠. 저쪽 할 때? 네. 가운데지. 그러니까 저쪽 센터를 저쪽 센터를 막으면 네. 저쪽 센터가 그 가운데 골대 앞에 항상 박혀있잖아.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항상 보면은 디펜스 두 명이 빠졌으면 상대방 센터가 있으니까 가운데가 비는 거잖아. 그리고 누나하고 우리는 상대방 디펜스 쪽으로 붙어있어가지고 항상 그쪽에서 이제 그 시간 못 가거나 빠지면은 건드려져가지고 업사이드가 이렇게 나만 하면 되니까 컷에 따라가지고 컷셔도 결국 센터 못 키잖아요. 진짜 센터가 스피킹 아니야. 근데 형이 안 한다고 얘기해. 항상 젊은 니가 많이 해야 돼.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 스케이팅이 되게 많아요. 난 용서자 있으면 용서시켜. 체력이 이겨야 돼. 못하더라도 설명을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6명에서 들어가서 뛸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더라도 눈으로 보고 익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아시겠죠? 네. 네. 계속 문제점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드들은 내가 코스를 잡아줄 길을 하나 더 만들어만 주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렸고 길을. 디펜스가 골대 뒤에서 잡고 있으면 제 것도 인색이었는데 여기서 디펜스 한 명 디펜스 길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코드 이 디펜스가 패스 줄 때가 여기 코드 적어도 이렇게 세 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상대방이 압박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어. 근데 우리 코드는 잡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코드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이미 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와서 다 죽은 길이고. 그러면 이 디펜스는 선택이 이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디펜스 능력으로 뚫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뚫고 나와서 앞에 있는 뭐 우리 포드나 뭐 어딘가에 있을 포드들한테 이상하게 연결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디펜스가 처음 패스가 편하게 나오면은 우리가 공격하기가 훨씬 쉽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포드, 여기 포드, 여기 디펜스가 있던, 여기 디펜스가 있던 이 디펜스가 패스 줄 길이 적어도 3개는 나와야 돼요. 네. 센터 있죠? 이 코드가 가만히 서 있는 코드는 이렇게 디펜스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 디펜스가 골대까지 오는 과정이
사업이 이렇게 넣어줘서 디펜스가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면은 여기 서 있던 포드 있죠? 이해되세요? 네. 제가 여기 사이드에 쓰라고 했던 거는 이 디펜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 포드는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스윙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가고 이게 센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아, 스윙, 스윙, 그 사람 스윙. 이 디펜스한테 패스가 나갔으면은 이 디펜스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디펜스도 패스 줄 길이 없어. 코드가 스윙을 한다고 했는데 다 잡혀 있고 좀 왁구가 안 맞아서 코드한테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디펜스가 선택할 거는 센터라인까지 가면서 덤프 아니면은 지금 패스 준 디펜스 있죠. 이 디펜스가 그냥 난 줬으니까 난 몰라 누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뒷선에서 디펜스가 여기서 받아서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으면 이 정도 간격으로 대각으로 뒤에서 커버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펜스가 줄 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 디펜스가 잡아서 반대쪽에 있는 포드한테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네. 이번에는 레드 1조랑 화이트 1조랑 나와서 같이 한번 움직이면서 해볼 건데 레드 디펜스만 화이트 디펜스가 먼저 했죠? 화이트가 먼저 했죠? 레드가 먼저 레드 디펜스가 이렇게 서주세요. 그리고 화이트 포드 3명 화이트 아 레드 수비 다 서세요. 그냥 라인에 센터 라인에 이해되세요? 네. 퍽 넣어주면 똑같이 지금 했던 것처럼 한번 나와보는 과정을 할 건데 수비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레드의 디펜스는 라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면 되고 나오기 전까지 나오려고 하면은 라인에서 잘라주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제가 퍽을 넣어드리면은 1번, 2번 중에 이 디펜스가 초이스를 하겠죠. 항상 이 디펜스는 그러니까 골대 앞까지 일단 여기서 뺏길 수가 있으니까 골대 앞까지 왔다가 이 디펜스가 완전히 퍽을 키핑을 하면은 그때 빠르게 내려가면서 패스기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넣어준 쪽으로 코드 쓰고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네. 상황, 게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네. 아시겠죠? 네. 똑같이 패스 나가면은 스윙. 이 사람들도 스윙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연결해도 되고 가지고 나오면서 스윙 한 거에 연결해줘도 되고 이해되시죠? 네네. 자 레드 레드가 지금 여기 레드가 할 차례면 화이트는 이제 수비를 해야겠죠. 네. 자 화이트 수비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세요. 레드가 일단 포지션 연습을 할 수 있게 예. 그냥 스틱만 뻗어주면서 쓱쓱 그리고 디펜스는 여기 자리 잡아주고 레드는 최대한 빠르게 디펜스가 킥을 해서 패스를 빠르게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수비하시는 존은 최대한 그냥 천천히 예. 연습될 수 있게 예. 길만 커트해 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서 네, 보는 거 보고. 네. 잘 됐다.
이미 패스가 나간 것 같아. 와 있어야 돼요. 패스를 잡았는데도 이미 아직 돌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저기서 저런 식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럼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놓고 아까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였죠. 형이 잡고 가게, 그죠? 잡고 오기 와서 그렇게 된 건데, 그죠? 뭐 답은 없는 것 같고, 답은 없는 것 같고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짠 맞춰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더 뻑뻑한 것 같고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앞에 보면서 자기 됐다가 다시 받았다가 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내가 오다가 대학이가 번들거니까 알겠지 말해줄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어 좀 아니 다 같이 정말 스트레스를 Okay.
계속 플레이하세요. 누가 굴기 전까지 아시겠죠? 아직 윙을 가기까지 갈 텐데요. 포책 들어가야죠.
디펜스 패스기라고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하나만 다시 지금 상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석 씨가 골키에서 패스를 잡았잖아요. 근데 원터치로 골대 위로 올렸죠. 근데 그걸 보고 준 거예요? 공모 형님. 보고 준 거예요? 네. 근데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하면 같은 편이 잡지 못할 만정 그냥 역습을 맞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예. 우리 팀한테 해가 되는 플레이를 일단 안 하는 걸로. 네. 아시겠죠? 예.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패스는 완벽한 그 확신이 섰을 때만 하시고 골대 뒤에서 퍽을 잡았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해서 퍽 가지고 가면서 보고서 같은 편한테 패스를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네. 당연히 지금 두 개 들고 이렇게 퍽 가지고 이렇게 찾는 연습이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야지 거기서 패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해보지도 않았던 아래서 그냥 원터치를 올리는 지금 이런 패스를 하면은 게임 때 결국에는 역습을 맞게 될 수밖에 네. 없어요.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앞에서 윤석씨랑 재훈씨랑 두 명이서 들어갔죠. 용석씨가 퍽 가지고 사이드로 갔고 재훈씨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는데 완전 노마크인데 콜을 안 해요. 콜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 상대방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편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똑같은 스틱스잖아요 다 카본. 예. 그렇죠. 예. 내 목소리 내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려야 돼요. 나한테 패스가 안 온데 내가 콜을 해주면은 디펜스 있죠. 자 여기서 재훈 씨가 뛰고 있어요. 여기서 용석 씨 뛰고 있어요. 여기 용석 씨 턱 가지고 턱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여기 넘어서 잘라버리면 되고 근데 여기서 계속 근데 여기서 용석씨가 여기 쳐다봐요. 그 이 디펜스가 이쪽을 한 번에 못 먹어요. 예. 이해되세요? 예. 패스가 안 오더라도 이 사람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콜을 함으로써. 예. 예. 이해되세요? 네. 무슨 얼굴 맞은 거 아니야? 몰라. 얼굴 안 맞았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약속된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 벽을 잘 잡아. 턱 잡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아. 절대 이렇게 그렇게 팁을 알려줘. 공격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는 방법 있잖아. 턱 오면 네. 발로 이거 어려워요. 잡아 못해. 우선 이렇게 여기서 턱이 오면 이발 들어서 전략하고 이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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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앞으로 그런 반복도 있고 그러니까 댄스에 붙어오잖아 잡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붙이고 오는 땅에 다리는 거야 앞으로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방끝에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저거 못해 그냥 이게 스포지시로 못해도 이게 안 됩니다 찬데 근데 1번은 그거고 일단 그건데 그거는 누가가 마스터 했으면 못했는데 이따가 저기서 디펜을 주잖아요 그때 가만히 서서 잡고 이쪽 주는 걸 하지 말고 그러면 올 때 이거 잡을 때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나도 그걸 물어보면 사람마다
땡이고 센터가 너무 잘 돌아뛰었어. 그거는 누나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 그 주면 돼. 근데 센터가 삐꾸같이 뛰었어. 타이밍이 안 맞아. 근데 상대팀이 여기 서 있어. 내 옆에. 근데 내가 서서 받아서 주면 상대팀한테 걸리거나 답이 없는 거잖아.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한테 공이 뺏길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센터가 안 되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될 때는 가지고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여유롭게 잡을 수 있고 우리 센터는 내가 눈이 맞았어. 죽겠다. 그때는 누가 할 필요 없어. 침착하게 잡아서 주면 돼. 경우가 두 가지. 상대의 네. 네. 센터가 보였을 때 누나 발바꿈. 우리가 딱 합이 맞아? 주는 거야. 그 너무 굉장히 서서 가. 그 스틱 내리지 마. 하고 있어. 어? 뭐 무슨 상황이지? 공개 반찬인데? 공격났다? 지금 편한테 공격했어. 누나 정신 차려. 바닥 떨어지 말고. 내가 네. 하고 있는데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어서 막 그러고 하고 계세요. 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안심이 되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단 블루라인 밖으로 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2조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난 1조 사람인데 내가 해줘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어딜 들어가도 아시겠죠? 내 것만 해주면 돼요. 최대한 심플하게 아시겠죠? 네. 자, 체인지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해주는 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면은 브레이크에 나와야 되는 분들은 더 빠르게 가서 준비를 해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네. 네. 빠르게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자, 호박 공장 출발하세요. 하얀 거는
화이팅은 호화 굴면 출발을 화이팅 이따가. 호화 굴면. 네. 내가 우리 편 어딘지 못 보니까 가야지 스포츠 가는데 안 보니까 안 보고 주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 뭐가 틀리냐.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받기 전에 내가 보던 한번 보던가 해야 되는데 코를 하든가. 그치 못 보니까 그냥 휙 던질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이 상황은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 패스 나가면은 잡으면서 와가지고 미리 봐놓고 받아야 되는 거지. 어. 그게 뭐 되나 싶대. 그죠. 그 되면 선수.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선수가 빨리 안 나가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레이더로 위치가 어딘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턱을 좋아.
그쵸. 그거 다 잘립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내가 드립을 못 봤기 때문에. 아, 그걸 누나가 맞아, 기다려줘야 맞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누나가 기다려줘야 돼요. 진짜 드디어. 얘네가 너무 느려. 못 올 것 같아. 그럼 누나는 누나.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들어가. 누나 할 수 있는 거. 2번. 아, 보이세요? 와, 뒤로 주거나 꼴대 앞으로 가면 무조건 아니면 숙하고 이방자 기다려줘요. 걸리는 뭔가 기다리고 생각하는 시기를 가끔 깨는 끝내는 두 가지 쉽게 말해서 친구가 그만했어요. 친구 수비가 분명히 있고 그때 내가 처음 만든 거야. 두번 가는 거야. 다음 무조건 기다려. 이거 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아침 뛰어서구나. 어제 뛰어놨네. 수비 막을 때. 가운데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나올 거야. 그냥 컵. 컵도 비었는데 왜 쌓는 그러니까. 아, 또 저러면 안 보고 패스가 안 되겠군요. 오! 괜찮아? 체인지 할게, 체인지. 그리고 저기로 가면 얘랑 경로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펜스가 네. 컵을 잡아서 펜스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예. 네. 자체가. 펜스가 나는 이번에 컵을 줘야지 하고 마음 먹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줘야 되는데 난 이미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팔 나가게 돼요. 마음 먹지 말고 이 속에 사람이 잡혀있어요. 그만 또 뺏길 것 같아. 그럼 주지 마세요, 여기다. 아시겠죠? 네. 다 잡혀있으면 갖고 가면서 생사라인에서 점프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뺏길 것 같은 거는 절대 그걸 하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내가 점프를 시킬 수 있으면 그 펜스가 가져가도 돼요. 근데 가지고 가면서도 난 이제 가지고 갈 거야. 준비 없었어 하고 계속 너무 가시면 안 되고 가면서도 계속 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들고 찾으면서 가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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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도 대우라고 물어보면은 나 가지고 갈 거야 라고 마음 먹을까봐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거든요. 네. 항상 쳐다보고 가는 길에 패스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보세요. 아시겠죠? 네. 패스길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나오다가 패스도 항상 준비해주면 아래로 내려주는 패스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형! 형! 자, 지금 여기 디펜스가 안 보고서 지금 패스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불리하다고 뺏겼고 제일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아, 완전히 내가 줄 데가 없어. 그러면 아래서 이미 앞으로 툭 내놓는 거를 패스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 패드 되고 툭 쳐내도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내주면 돼요. 네. 지금 공대 앞까지 와서 여기서 뺏긴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형이 보입니다. 어? 형이 보여요. 뭐 보냐고? 어디 있는지 보인다고. 그래? 렌즈 차려줘. 아까 제 뒤에서 도로 나온 거 딱 봤어요. 그거 뺏어요. 할 수 있을 때. 무슨 맞추냐면, 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어. 코스가 미흡했습니다. 코스가 미흡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회원이가 굉장히 코스 세지네.
아까 제가 형한테 이렇게 패스하고 골대 뒤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었어야 됐네요, 그죠? 아까 누나가 이쪽을 잡았을 때 골대 뒤에가 비어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던 형이 갔던 네가 그쪽 들어왔으면 누나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서 네가 나한테 했는데 자리가 안 됐으면 누나 가운데 앞으로만 넣었잖아. 우리가 자리에 좀 정말 잘 잡았으면 한 얘기 좀 생각하고 잡았으면 이쪽에서 제이가 되는지 패스를 줬어. 나는 그 더 안쪽에 있고 그거는 패스를 받아가지고 막 나가고 있는데 재윤이가 너 뒤를 따라가야 돼? 아니면 원래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 얘가 그냥 뒤에 너무 뒤를 따라가면 내가 그냥 위에 저쪽으로 근데 그거는 반대로 재윤이가 가면 내가 스코팅이 빠르기 때문에 피부감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내 뒤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재윤이가 저쪽으로 안 가고 못 가지. 그치. 너 뒤에 있는 내가 저쪽으로 가. 그쵸. 그래야지 삼각형이 되죠. 1열로 서면 의미 없잖아요. 아니, 디펜스 때 아니면 디펜스 때 공격해. 재훈이가 골대 앞으로 누나가 뒤에 쳐줘야지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너가 가운데 사각형 나 나오세요. 누나가 움찔만 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게 헷갈렸어. 이게 나도 정답은 아니야. 이게 그리는 거는 쉬워. 자, 그릴 때 보는 건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니까 이게 뭐야 어디를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처음 해본 거니까 제가 못한다고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드리려고 전 여기 있는 거니까. 네.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가 사이드에 서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줘도 게임 때 패스기를 일단 하나는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스톱을 안 하려고 그래. 게임을 뛰다 보면은 그냥 다들 이렇게 탈 거예요. 어디선간 나와주겠지. 운 좋으면 나한테 오는 거고 아님 말고. 그쵸?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코드가 디펜스가 어떻게 되든 정 가운데서 잡진 못할 거예요. 어디든 뭐 이쪽이든 이쪽이면 오른쪽인 거고 이쪽이 왼쪽인 거예요. 그쵸? 이쪽에서 잡았을 경우에 이 코드가 여기서 서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잡았을 경우에 이 코드가 여기서 서주면 되는 거예요. 코드들은 이거 네. 하나 꼭 알고 가시고 아시겠죠? 네. 디펜스는 항상 골대 앞에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완전히 킵이 돼서 이 디펜스가 폭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여기 서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주면 그때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근데 이 디펜스가 골대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코드가 이쪽으로 두 명이 갔어요. 이쪽으로 한 명 가고 그러면 한 명 간 쪽으로 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쪽으로 벌려주든 이쪽으로 벌려주든 난 라이트니까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난 정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다시 패스 주고 나서 바꾸면 되니까 자리는 아시겠죠? 네. 우리 팀이 이 수비 지역에서 나가는 게 우선이지 내 자리는 라이트니까 난 몰라 난 오른쪽이야 라이트 이러고 라이트에만 있지 마시고 레프트로 가더라도 우리가 공격 패스 주고 나가면은 디펜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블루라인까지 공격 지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는 동안 바꾸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난 센터니까 무조건 가운데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승인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 레프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쪽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주면 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스윙하고 이렇게 스윙했는데 이 상황에서 퍽을 뺏겼어.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센터 수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난 라이트니까 라이트 거밖에 몰라서 난 라이트라서 골 먹었어. 이런 건 절대 안 통해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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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뛸 건데 10분 게임 뛸게요. 예. 네. 아시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포드들이 스윙해주는 거 생각해보시고 디펜스가 움직임, 디펜스 오픈길 만들어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게임 뛰어볼게요. 아시겠죠? 네. 네. 빨리 벗고 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체인지 프리로 빨리빨리 할게요. 아이싱도 없고 업사이드는 알아서 지켜주세요. 그냥 스톱 없이 갈 테니까. 네.
앞에. 정민 씨! 정민 씨! 사이드! 정민아 사이드! 내려와야지, 수비 도와줘. 들어가! 대나야! 아, 아, 아.